오늘 황해수의 주력 종목을 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주력 종목 묶어주시죠. 오늘은 기아와 SK하이닉스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네이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르게 대형주를 묶어주셨습니다. 섹터도 고르게 담아주셨는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 더 주목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SK하이닉스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그 주가가 그 삼성전자와 함께 4개월 정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어떤 모바일과 PC 수요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나면서 그 실적이 정점을 지난 것이 아니냐라는 실적 우려감이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어왔던 것인데요. 이미 주가에 이런 많은 우려가 선반영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상회할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서버 수요 증가 그리고 DRAM 재고의 본격화로 인해서 시장의 예상보다는 높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전일 어떤 그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를 앞당기면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럴수록 어떤 그 하반기 실적 모멘텀에 집중하면서 대응했을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 그리고 아직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SK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를 말씀드리겠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쇼핑 부분이 아직도 그 쿠팡과 대비했을 때 현저히 낮은 가치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에 어떤 신세계의 이베이 그 인수가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네이버의 어떤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가치평가는 점차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회사 중에 그 웹툰 부분과 메타버스 사업부가 중장기 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성장 모멘텀이 높은 그 인터넷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반기에는 어떤 쇼핑 부분과 자회사들의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하반기부터는 그동안에 투자했었던 부분에 대한 투자 회수 비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